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지금 66번지에 있는 잉여 도시에 있는 그 근처에 일어나는 아동 유괴 연쇄 사건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용의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경찰이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인지 전진이 없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용의자에게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더욱더 수사에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잉여 도시에 살고 계신 부모님분들을 더욱더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사탕을 막 준다든지 막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막 사탕을 준다든지 막 그러면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이, 네. 당신 누구야? 야. 어이. 아저씨가 사탕 줄 테니까 따라와. 나 따라갈게요. 어, 이거 유괴 사건이 우리 마을에서 그게 일어나네? 유괴가 뭐야? 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응. 어 너희들한테 어 사탕 줄게 따라올래 이러면은 따라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착한 아저씨야. 그게 왜 나쁜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탕 어 준다 해놓고 가서 나쁜 짓을 할 거야 막. 무슨 나쁜 짓? 막 칼로 막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다 막. 때려? 그런다? 응? 때려 막 때려. 칼로 막 뱃돼지를 쑤시나 봐. 어, 그런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아저씨. 아유. 여보. 응. 아유, 세상도 험한데 오늘 당신이 애들 학교 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회사 출근할 때 애들 데려다 주고 회사 끝나면 또 데리러 가야겠다. 응. 아, 세상도 험한데 애들한테 일단 밥 먹자. 예. 잘 먹겠습니다. 여보. 응. 아침이 너무 초조한 거 아니야 이거? 초조하다고? 아, 저 너무 조촐한 거 아니야 이거? 뭔 소리야 여보? 계속 웨딩이야. 그래. 아, 언제까지? 당근만 먹어. 사람 될 때까지. 아, 알았어. 밥 먹지 얘들아. 아, 밥 맛 없네 오늘. 에, 애들 일어나자. 아, 당근 클리어. 아, 너무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얘들아 학교 가야지 이제. 나 이제 출근하고. 자, 가자. 네. 예. 여보, 다녀올게. 다녀와요.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이 아저씨 뭐야? 왜 이거? 애들 가자. 네. 네. 아, 요리원 학교 저기고. 아, 뭐 오늘 뭐 학교 뭐 준비물 안 까먹었지? 응? 어? 어, 왜? 가방 안 들고 왔다. 아, 가방 안 들고 왔어? 어? 장갑 없어. 맞아. 선생님은 나 봐주더라고. 왜? 몰라. 내가 불쌍해 보였나봐. 아빠. 왜? 오빠네 학교 선생님이 오빠 그 머리 모자라다고 봐줘. 아, 왜? 진짜 머리 모자라대? 아니야. 아, 괜찮아. 어제 뭐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체육 시간에 오줌 몇 번 싸주니까. 아, 여기 장난감 가게가 있네 여기? 우와. 어, 새로 생겼나 보네. 어, 이제 학교 다 왔다. 여기 학교 후문인 것 같은데? 네, 요루랑 봄수랑 학교 잘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빠 이제 출근할게. 어. 갔다 와요. 어, 안녕. 엄마 뒤로 와요. 아, 오늘도 출근이구만 이거. 이제 출근 이제 이따 회사 끝나고 애들 데리러 가야겠네 또. 여기서 먼저 갈게. 오늘 아빠가 데리러 오려고 했거든. 내일 보자. 아빠 언제 오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응? 꼬마야. 네? 아저씨가 딸이 한 명 있는데 예. 장난감을 못 고르게 써서 그래. 혹시 저 가게 가가지고 같이 장난감 좀 골라줄 수 있어? 장난감이요? 뭐 바로 앞이니까.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아니죠? 아니야, 아저씨가 장난감 골라주면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아빠 올 때까지만 골라드릴게요. 가자. 네.
우리 딸이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아, 이런 여자 인형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인형? 네. 이런 인형 하나 사줄까? 아, 아빠가 못생긴 아저씨가 사주는 거 받지 말랬어요. 아버지가 그런 개같은... 아버지 한번 만나봐야겠는걸? 아이고.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귀엽네요. 뭐 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귀엽지? 그러면 이거 사서 가자. 아, 네. 이거 사서 가자, 꼬마. 계산이요? 네. 계산 다 됐고요. 갑시다. 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아, 잠깐만. 네? 밤길도 너무 늦었는데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좋아요. 아, 아저씨랑 같이 가자. 네. 따라와. 어디 집이 어느 쪽이야? 저쪽이에요. 이쪽이야? 가자. 네. 아, 회사가 좀 늦었네. 아, 빨리 학교 앞에 요루가 기다릴 텐데. 아, 요루야. 어? 지금 이 시간이면 요루가 있을 시간인데? 어? 없네 요루가? 요루야? 요루야? 어? 어, 이 아저씨도 물어봐야겠다. 혹시 아저씨 그 토끼기 달린 그 꼬마 여자애 못 봤어요? 혹시? 에? 토끼기가 달린 꼬마예요? 아까 어떤 아저씨가 데리고 가는... 어? 어떤 아저씨가요? 어? 어? 유기당한 건가? 어? 납치당한 건가? 안 돼! 안 돼, 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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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요루가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안 돼! 여보, 여보, 여보! 어, 여봤어? 여보, 여보! 어, 왜? 요루가 납치를 당했다고! 뭐? 납치를 당했다고, 지금!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신고를 안 하고. 아, 몰라. 나 빨리 신고해. 빨리 신고해. 요루 있어. 몰라. 아들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딸이 납치당했어, 지금. 아이고. 이상 아저씨가 이상 아저씨가 데리고 간 거 같아.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아니. 네? 뭐야, 요루. 너 어떻게 여기 있어? 네? 어, 이따 이상한 아저씨가 막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뭐 생긴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요. 어, 어. 뭐야? 야, 요루. 네. 나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랬지, 내가. 어? 이상한 내가 이상한 아저씨 따라오지 말랬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어? 그랬잖아? 근데 왜 따라갔어? 오빠 혼내 빨리. 여보. 어? 야. 엄마가 어? 못생긴 아저씨든 아빠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 왜 안 기다렸어? 어? 왜 안 기다렸어? 혼나야 돼 너 오늘. 걱정했잖아. 아, 많이 걱정했잖아. 아, 다행이다. 아들 너는 왜 안 없어졌어? 네? 왜 납치 안 당했어 너는? 죄송합니다. 썩 꺼져 빨리. 이 집에 나가. 아 진짜 이거 정말 다행이다 여보. 그치? 아 진짜 이게 저기 저희 집이에요. 아 어? 저기가 너희 집이라고? 네. 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누가? 옆집 사는 꼬마였잖아. 운도 좋지 이런.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은 장난감 샀어 얘들아. 우리 애기들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지? 어디 가면 안 돼. 여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 너희들은. 이제 아빠랑 한번 놀아볼까? 요루야! 나? 나 가출할 거거든? 왜? 가출이 뭔데? 어쨌든 그런 거 있으니까 나 가출할 거니까 너 엄마 아빠랑 너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지? 어? 잘 다녀와? 응, 가 이 요망한 것. 요망한 것. 왜? 이씨. 어? 이놈의 집구석. 저 어디를 갈... 어,